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네요. 특별심판 절차 들어갈게요. 자, 위헌법률 심판권부터네요. 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자,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죠. 법률인데,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자,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들도 포함된다. 자, 따라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규범의 효력,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된다. 자, 우리 다수설은 이게 법률 효력이 있다고 하죠. 법률 효력이 있다.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따라서 이건 이어보는 심판 대상이 된다. 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법률적 효력이 있으니까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68조 2항 위헌 심사형 헌법선이라고 했죠. 위헌 심사형 헌법선의 대상이 되는지 원래 진정 입법 부작위, 입법 부작위는요 이렇게 위헌 심사,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죠. 진정한 입법 부작위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실제 있는 그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적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소극적인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네,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지 않죠. 68조 2항에.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네,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건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는 걸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됐음을 다투는 것. 자, 이게 바로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거죠. 자, 입법을 하긴 하였으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경우, 자, 이렇게 다투는 걸 부진정 입법 부작위. 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수 있죠. 진정 입법 부작위는 아예 아무것도 입법을 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위헌 심사형 대상이 되지 않겠고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는 입법이 있는 거니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이유를 다투는 취지가 있다고 봐서 이거는 위헌 심사가 된다. 관습법이 위헌법률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지 자, 이건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의 태도가 나뉘는데요. 자, 관습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효력이 있다고 봐서, 자, 규범 효력에 따라 법률 효력이 있다고 봐서,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습법의 존재, 성립이나 효력 같은 건 대법원, 법원에서 이제 정해진다고 봐서, 자, 이거는 대법원이 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습법. 그래서 대법원이 관습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성립 여부라든지 효력 같은 것도 법원에서 할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거죠 대법원은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대법원의 태도를 잘 구별해 주시고요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재청 대상은 형식적 의미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 가지는 규범도 포함된다고 봤죠 따라서 이렇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재청 대상이 된다. 한정 이연 청구가 적법하냐? 자, 과거에는요, 한정 이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자, 한정 이연 청구는, 뭐뭐라고 해석하는 난 위헌이다. 자,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한정 이연. 자, 원칙은 지금은 이제 태도를 바꿨어요, 헌법재판소가. 한정 이연 청구에서 적법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순히 자, 법률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거나, 자, 헌법적 의미 없는 재판 결과 다투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나 보죠. 자, 한정 이헌 청구도 결국 이제 법률 해석이, 자, 법률의 의미는 이제 구체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법원의 그 법률 해석도 이제 우리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정 이헌 청구도 적법하다고 본 거죠.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이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이 법률 조항의 포섭, 이 적용의 문제,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거는 요,
재판헌법소원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자, 이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됐죠. 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어요. 자, 기본권 보호 수단으로서 우리 이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기본권 보장과 이렇게 법원, 자, 법원에 의한 기본권 보호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수단을 두고 있는 거죠. 자, 두 개의 헌법재판소만 두는 게 아니라 자, 법원을 통해서도 이제 헌법 수호를 할수 있다고 이제 보고 본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두 기관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는 한번 이제 받았으니까 사법부의 요 기능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렇게 입법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취지를 보건대 자, 이렇게 단순히 법률조항 포섭 적용 문제 재판 결과 다투는 건이 재판헌법소원 금지 취지에 반한다고 본 거죠.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의 의미네요. 자,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인데요. 자, 재판의 전제성.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건 자, 그 법률이 이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두 문자로 한번 따볼게요. 자, 개, 적, 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의 계속 중일 것에서, 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의 계속 중일 것에서, 개, 적, 다예요. 개예요. 자, 적. 자, 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그 법률이 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거예요.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당의 법률이 당의 사건에 적용될 것, 그 적, 개적다. 자, 그 위헌 여부에 따라, 그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이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하죠. 자,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자,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그 법률이 당해의 사건에 적용될 것. 자, 그리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자, 이렇게 요건을 갖췄을 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계속되는 요 재판은 뭘 의미하느냐 해서 자, 형식적인 재판, 뭐 소송 절차 재판 다 불문하고요. 자, 중간 재판도 포함되고 종국 재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이뭐다다 포함된다고 봐요. 자, 위헌법률 심판할 때 재판이라 하면 판결, 결정, 명령 등그 형식 여하, 자, 본안에 관한 건지 소송 절차에 관한 재판이나 그다 불문하고요. 신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뿐만 아니라 중간 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자, 구체적 법적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 모두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하면 쉽겠죠? 자, 그래서 뭐 증거 명령, 증거 보정 명령 이런 거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가시고요. 야, 이런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의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 종료 시에도 재판 전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시뿐만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위헌법률 제청 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계신데요. 헌법재판소는 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죠. 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한다. 자, 재판의 전제성. 우리는 자, 우리 헌법은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를 두고 있죠. 자, 구체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법원에 계속했을 때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이제 법률의 이헌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거라고 했죠. 구체적 사건에 상관없이 하는 게 이제 추상적 규범 통제죠. 구체적 사건과 상관없이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투상적 규범 통제인데요. 자, 우리의 헌법은 보시다시피 구체적 사건이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제 이원 여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를 선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구체적 규범 통제를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문은 심판 종료시에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 관련 다른 내용의 재판의 의미는 뭐냐? 개적다에서 다, 좀 전에 이 기억나시죠? 개적다. 재판의 전제성은 개적다를 요건으로 하는데, 그 다, 다른 내용의 재판의 의미는 뭐냐 하는데, 결주 이내요라고 돼 있죠? 결주 이내요. 결론,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뭐 주문, 그 이유, 주요 내용, 주요 이유, 결론 내리는 주문의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이제 내용, 효력의 의미가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고 하게 된다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 전제성과 관련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판의 결론,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 이렇게 다른 내용의 재판의 의미 봐두시고요.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데요. 개적다에서 적이죠, 적. 네. 이원 여부 문제되는 그 법률이 적용될 건데, 그 적용되는 법률은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이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도 직접 적용되는 법률과 내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요 간접적인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경우, 직접적인 되는 법률에도 의미가 좀 변경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요 재판연성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위헌 여부에 따라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이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간접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케이스고요. 당의 소속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이제 부정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의 첫 번째 요건은 계속 중일 것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계속 중일 것. 당의 사건에 관한 이제 소속이 계속 중일 거인데요. 적법하게 계속 중일 걸 요하는 거예요, 소가.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따라서 적법하지 않게 소송이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부적법한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재판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그 각하될까, 안 될까, 그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때는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위헌재청 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판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제성 요건이 한결된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장에, 검사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된 이유만으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진 않는다고 봤죠. 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조항 이행 여부는 형사사건 재판 전제가 될수 없다고 봐야겠죠. 다만,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됐던 이유만으로 재판 전제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예, 당연히 이제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재판 전제가 될수 없는 거고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판 전제성이 인정할 수 없겠죠.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법률조항을 법원이 위헌 제청한 경우 재판에 전제성이 있는지, 법원이 이런 위헌 제청은 웬만하면 법원의 견해를 존중해 줘야겠죠. 그러다 보니 좀 불확실하다. 법원이 적용할지 말지 불확실하더라도 법원이 위헌 제청을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직 법원에 의해 그 해석이 확립된 바가 없어 제청 대상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이원 채증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법원에 이제 이원 채청한 이런 이원 채청권을 준 취지상 이렇게 일단 법원의 이원 채청에 대한 견해를 존중해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그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항소심에서 임의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자, 이럴 경우 1심에 적용된 법률이 재판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자, 일단 인정될 수 없는데요. 자, 임의 조정이란 당사자 사이가 합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조정은 재판상 하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이렇게 임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서로 이제 양보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자, 그렇다 하다 보니 이 임의 조정에는 자, 이렇게 1심에서 이원 채청 신청한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죠. 자, 우리는 재판 전제성으로 개, 저, 다라고 이제 외웠죠. 이런 경우 임의 조정 같은 경우에 또 재판상 하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소송이 종결돼 버리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소송이 종결됐으니까. 자, 이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자, 임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도 않았다. 적용도 안 됐다. 적용도 안 됐다. 이두 가지 둘다 충족을 못해서 재판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재판 전제성이 없다. 그래서 재판 전제성에 관한 법원 견해를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있는지. 자, 일단은 법원 견해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자, 충분히 이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그렇죠.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데, 굳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부정할 수 있다. 자, 일단 재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 보고요. 자, 그 원칙이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유지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무효확인 소송을 했어요. 자, 이럴 경우 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일단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자,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자, 취소 요건이요. 취소 사유가 있던 경우. 자, 취소소송은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행정소송법에. 자,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된다. 자, 이를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제소기간을 지난 경우, 자, 이렇게 도과한 후 무효확인소송을 했어요.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한 이제 이원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거죠. 자, 이럴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한 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이원결정을 구하는 5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이원결정이 행정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어 재판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볼까요? 자, 이원결정, 자, 법률의 이원결정이 네, 무효 사유가 돼요? 행정처분에? 자, 그게 아니죠. 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사정은 자, 이원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자,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자,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되죠. 중대 명백설. 자, 행정법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 명백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정은 헌법재판소가 이원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명백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고 자, 취소 사유니까 요 제소 기간을 지켜야겠죠? 자, 제소 기간이 그래서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이원임을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자, 이렇게 근거법률이 한번 이원된다라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런 사정은 취소 사유에 불과한데 이렇게 제소 기간을 넘어버리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거는 행정처분의 효력엔 영향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다. 자, 법률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볼수 없으므로 그래서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으로 달라진 경우가 아니다. 재판의 전자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정은 네,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취소 사유는 제소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제소 기간을 넘겼어요. 제소 기간을 넘기면 무효확인 소송을 한다 해도 이제 무효확인을 할수 없죠. 행정처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 유언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논리를 잘 잡아주시고요. 자, 대법원 이에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시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지 자,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 법에 있죠. 대법원법에 법원이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이게 거쳐야 한다. 형식적으로 거치는 거고 대법원에서 무슨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라고만 돼 있죠. 자, 위헌 제청할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정지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긴급할 때는 종국 재판 외에 절차의 진행 가능하다. 위헌 여부 심판,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는 재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요.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재판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종국 재판은 할수 없고 그 외에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위헌 제청, 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자, 불복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제청에 관한 결정, 주로 기각 결정이겠죠.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항고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항고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68조 2항에 따른 자, 위헌 심사의 헌법소원을 하게 되죠. 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 이렇게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자, 재판에 법원에 항고할 수는 없고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만들어 놨죠. 법원이 항고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라. 자,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위헌재청 신청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항고를 할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죠. 위헌 결정의 소급표 문제네요. 자,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표. 자, 일단 위헌 결정의 효력을 한번 봐볼까요?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요,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죠. 자, 원칙적 장래요구, 자, 원칙적 장래요구로 규정돼 있어요. 자, 이 항을 볼까요? 자, 다음 항, 자,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데 있죠. 자, 형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급표다. 자, 형벌은 소급효. 자, 여기 원칙적 장래요. 그래서 외적 소급효죠. 자,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 자,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자, 이렇게 단서 조항 조문을 이렇게 추가해 놨죠. 3항에다가. 자, 합헌 결정이 있던 경우에는 그 합헌 결정이 있던 그 다음 날,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자, 간통죄 같은 경우, 자, 위헌이 나왔는데, 자, 만약에 요 뒤에 단서 조항이 없다면, 형벌에 관한 조항이라 소급해야 상실하게 되니까, 자, 간통죄로 유죄 판결 받던 살인이 다 법원은 달려가서 재심 청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막중한 업무의 부담을 느끼는 법원이 엄청 힘들어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런 조문, 여기 단서 조문을 넣어가지고, 자, 결정이 있는 날,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는 날, 그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둔 거예요. 자, 형벌 조항에 대한 그래서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 재정 시기로 앞으로 가했지만,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던 경우에는 그 있던 날의 다음 날로 이제 소급해야 간다.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으면, 자, 그 합헌 결정 시까지는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는 이제 합헌을 인정할 분위기였던 거겠죠. 자,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자, 다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한다. 이거 잘 봐두시고요. 다음날. 합병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한다. 자, 비형벌 법규예요. 비형벌 법규. 자, 형벌 법규는 좀 전에 봤듯이 이제 소급효가 원칙이고요. 자, 비형벌 법규는 장래효가 원칙이죠. 유형 결정에 그나마 이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느냐? 자,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느냐? 구체적 규범 통제 실효성 보장 사건에서 견지에서 자, 요런 구체적 사건에 해당 사건에서 이제 신청인이 있죠. 유형 결정 신청인. 요 신청인 그 신청인에겐 소급효가 인정되어야겠죠. 자, 법원의 재청, 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법률의 이형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요 당해 사건. 자, 이형 결정이 있기 전에 동종의 이연 여부에 관해 유언 제청하였거나 유언 제청 신청을 한 경우에 요 당해 사건. 자, 그리고 따로 유언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에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자, 이걸 병행 사건이라고 하죠. 자, 이런 병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형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저 이형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이라든지 자, 동종의 이혼 여부에 대해 이혼 제청 신청한 사건. 자, 그리고 요 법률에 대해서 이제 재판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당해 사건, 병행 사건. 자, 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어야겠죠. 다만 이제 일반 사건. 자, 일반 사건은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은 사건이에요.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은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자, 이것은 형량이 필요하다. 법적인 안정성과 이제 구체적 타당성 싸움이죠. 이런 걸 비교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소급효 인정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고 봐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건은 그래서 세무다.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지. 자, 원칙적으로 비형벌 법규에는 장래효고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자, 그 이혼 여부의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에 대해 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효고표가 인정되고요. 자, 일반 사건은 자, 이런 형량을 통해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도 있다.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이형 결정에 소급표가 인정되느냐? 자, 불처벌의 특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데 형벌조항이에요. 형벌조항이니까 그 이형 결정이면 소급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처벌받지 않는 자가 이걸 이형 결정 나서 다시 소급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불합리하죠. 자, 이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중대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 신뢰가 무너지고 다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 따라서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 규정에 대한 이행 결정이 있다라도 종래 그 특례에 적용받던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죠. 자, 불처벌 특례에 대한 요 법률조항에 대한 이형 결정, 그래서 소급효가 제한된다. 조세 부과의 근거 조항에 대한 이형 결정이 있은 후, 자, 그 이후에, 이형 결정 후에 이루어진 체납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라고 봤어요. 자, 이형 결정의 취지상 배제해야겠죠? 그 이후에, 그 전에 뭐 부과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 무효다. 자,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조항이 이혼을 결정된 경우에는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한은 따로 이혼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이혼 결정 이후에는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혼 결정의 취지에 반하겠죠. 그래서 이혼 결정 효력에 이배와 이뤄진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다. 자, 간통죄에 관한 거네요. 자, 간통죄 처벌 조항의 이형 결정의 효력. 자, 사례 문제예요. 갑은 간통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자, 2011년 8월 16일, 8월 26일 위헌이라며 이혼 범죄 심판 재청을 신청했다. 자, 헌법 재판소가 요 간통죄에 대해서 요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하였고요. 자, 담당 법원은 자, 요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갑은 2014년 3월 13일에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 심판 대상 조항은 이렇게 간통죄 조항이었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
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상관한 자도 같다 해서 간통죄, 구형법상 간통죄 규정이네요. 자,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이거. 간통죄, 성적 자기결정권, 자, 우리 헌법 10조상, 이제 인격권, 자기 운명 결정권이 도출된다고 했고요. 자, 상대방, 성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도 자기결정권을 보호된다고 했죠. 성적 자기결정권. 자, 그리고 성생활은 또 내밀한 영역이니까,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이제 포함되고요, 보호 영역에. 자, 간통죄 처벌하는 건, 자, 이렇게 개인의 성 관련된 걸, 이제 국가 형벌로서 처벌하는 건 이제 사회 인식이 많이 변했죠. 성과 혼인에 대한. 자, 그런 사회 인식 변화와 더불어 형벌로 또 강요하는 건또 문제가 있다. 라고 봤어요. 너무 중대한 제한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한다 본 거죠. 자, 따라서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된 경우, 자, 재심 청구할 수 있는지. 자, 바로 유죄 판결 확정은 이제 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됐다고 해도 위헌 결정이 됐다고 바로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유죄 판단을 제거하려면, 유죄 판결을 제거하려면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법도 그렇게 결정돼 나와 있죠. 규정돼 있죠. 자, 위헌 결정의 효력은 일단은 장래가 원칙이지만, 자, 형벌에 관한 건 이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고요.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 요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 결정으로 요 확정 판결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요. 재심을 청구해서 이제 뒤집어야겠죠. 재심을 청구하라. 네,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거네요. 주문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불리한 의견부터 더하라고 했죠. 자, 유리한, 청구인에게 유리한 의견부터 더해라. 자, 유리한 건 위헌 의견이 3이니까 3 먼저 더하고요. 6인이 안 되니까, 자, 헌법 불허치 4를 더하네. 7 됐네요. 6인 이상이니까 헌법 불허치. 자, 헌법 불허치 의견이 난다. 자, 위헌이 3인이고, 헌법 불허치가 4인이고, 자, 합헌이 2인을 나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헌법 불허치 를 이제 선고해야 된다. 자,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표네요. 자,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으면 그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이제 소급해서 상실한다고 했죠. 자, 간통죄도 이제 형벌 조항에 관한 거니까 이런 위헌 결정은 제정된 때로 소급해서 상실하게 되면 원칙이나 종전에 이제 합헌 결정이 있다고 했죠. 이제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인 2001년 10월 25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일이네요. 탄핵 심판권이네요. 자, 탄핵 심판권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고위 공무원을 그 직으로부터 이제 파면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 심판권이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지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사법적 판단으로. 자, 법원이 성실한지 못한지 성실성 판단하기 쉽지 않죠. 예. 따라서 이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취임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9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69조 보면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고 되어 있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내 자유와 국민 등진, 민중을 상대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상 의무다. 자, 헌법상 의무이긴 하지만 이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얼마나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 자, 이거의 판단은 사법부가 할수 없죠. 따라서 이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탄핵 심판은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돼 있죠. 그때는 이제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헌법적 의무긴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이행이 관철됐을 성격의 의무가 아니니까. 자, 헌법적 의무긴 하지만 사법적 판단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직책 수행 의무, 야,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요거요.
대통령의 국민 신체 안전 보험으로부터 구체적 행위 의무가 도출되는지, 대통령이 국민의 신체 안전 보호 의무가 있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다만 이제 그 의무로부터 직접 구조 활동에 나서던가 이런 구체적인 행위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험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이런 국가의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험에서 바로 대통령에게 구체적이고 특정 행위 의무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탄핵 심판에 있어서 소추 위원은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되죠.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 위원이 된다. 청구인은 국회죠, 국회. 청구인의 지위는 국회가 되고, 소추 위원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죠.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 위원이 된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헌법재판소가 구속을 받는지, 소추 사유에 대한 구속을 받아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소추 사유를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추가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구속을 받고,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이제 법 규정의 판단, 법 규정의 판단에 대해선 구속받지 않죠. 구속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적용을 할수 있죠. 법에 대해서는. 따라서 법 규정의 판단,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법 규정의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탄핵 소추 의결서의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서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법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권한을 받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추 의결서에 분류된 소추 사유 체계에 구속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에는 구속을 받지만 소추 사유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구속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에 분류된 소추 사유 체계에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이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이건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발려 있다.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이게 고려할 것인지,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을 받지만, 이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체계 분류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또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 피청구인이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기각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죠. 헌법재판소법에.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결정 선고 전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 또는 탄핵 결정,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 선고 전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한 것이 위헌 위법인지,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봤죠. 국회법 137제 1항 보면요,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재량이에요, 재량. 조사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조사하는 건 그래서 국회 재량으로 되어 있죠. 조사 여부 그래서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이렇게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회가 이렇게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 결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소추 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위헌 위법 아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 다수일 때, 소추 사유별로 발의할지 여부는 의원들의 자유인지, 의원들의 자유죠. 소추 사유별로 따로따로 발의할지 아니면 하나를 묶어가지고 발의할지, 이건 다 국회의원들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따로따로 발의하지 않고 하나를 묶어서 발의했다고 해서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봤죠. 탄핵 소추안을 각 소추 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지 아니면 여러 소추 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의원들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각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소추 사유별로 발의하지 않고 소추 사유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하나의 발의안으로 한 경우라도 그 하나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거지, 소추 사유별로 따로따로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 거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되는지,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법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되는데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더큰이법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되죠. 엄격한. 대통령은 맡고 있는 그 권능이 엄청나죠. 이것도 대통령을 탄핵해버리면 국정이 혼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중대한 법 위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미한 법 위반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죠. 따라서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그냥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돼 있죠. 이렇게 이유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한다고 해서 중대한 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불문헌법이요. 간섭헌법. 불문헌법의 위배 행위도 탄핵 사유가 되는지 헌법상 탄핵소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되고 있죠. 이 헌법에 불문헌법이 포함된다고 보죠.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 쪽에서 결정에 의해 형성되어야 함이 때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불문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죠.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불문헌법 위배도 당연히 요 탄핵 사유에 들어간다. 정당에선 심판권이네요. 정당에선 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우리 명정권가 기억나세요? 정권가. 가처분 인정되는 명문으로 인정되는 두개 있다고 그랬죠.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그래서 가처분이 허용된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건요전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이다. 정권 가처분 인정.